오늘 시간은 146페이지의 정책론에 대해서 기출을 정리할 때는 반복되는 내용, 그 다음에 반복되는 용어, 그런 거를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답이 보편적으로 간단하게 나오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147페이지에 4번 문제 보시면 틀린 거. 그러면은 이제 5번에 가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유형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서는 그 3번 문제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 있죠?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뭐 있어요? 시장 실패 원인. 시장 실패 원인. 이거는 가끔 한 번씩 물어보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시장 실패 원인은 불완전 경쟁에 따른 독점 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체감 산업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 문제가 있다. 일단 제목적인 부분에 대해서 3번 문제 같이 출제하려 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제목만. 그러니까 공공재 들어가죠. 외부 효과 들어가죠. 정부의 비대칭성 들어가죠. 불완전 경쟁 시장 들어가죠. 남는 게 재화의 동질성이죠. 재화의 동질성이라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자연스럽게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작년 문제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준 거죠, 간단하게. 근데 그거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5번하고 6번하고 7번이 있죠. 그다음에 8번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 외부 효과에 관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요? 외부 효과를 알아야 되죠. 우리 수업할 때 보면 얘 노란색 분필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왜냐하면 단독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외부 효과라는 것에 의의 있죠. 의의는 5번 문제 1번 지문에 있어요.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이걸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5번 지문에 보면요.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서 인접 지역 간 토지용의 상충을 인해서 토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주거 지역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상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음,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부의 위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공해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생산자가 부담하지 않는, 누가 부담하는,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부의 위배 효과는.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에 보면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에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틀리겠죠?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155페이지가 보세요. 8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죠? 자, 니은에 가면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서 걔 하나만 틀린 거예요. 걔 하나만. 그러니까 이 표현은 계속 활용을 한다 안 한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우리가 구성이 될수 있냐면, 부의 예비효과가 발생할 때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정책이 뭐 있어요? 그게 그 토지용 규제, 지역지구제. 그래서 6번 문제 가시면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3번 질문에 보면 지역지구제나 토지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건 이제 구별하면 되고. 정의 외부 효과랑 관련 있는 경제적인 현상이 뭐 있어요? 정의 외부 효과랑 관련되어 있는 경제적인 현상. 핀피. 님비는 부의 외부 효과. 그러면은 5번 문제에 가서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2번 질문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에 대해서 반어법으로 맞고 틀린 거로 유도할 수 있는 애들을 잘 정리하면 돼요. 포인트로. 그죠?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그 여러분들에게 틀리거나 이렇게 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외부 효과에서 정의 외부 효과는 항상 시장에서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어요? 네, 과소 생산. 관련 있는 현상이 핀피 현상. 그렇죠? 부의 외부효과를 시장 기호로 생각하면 항상 무슨 생산? 네, 과대 생산. 관련 있는 게 님비 현상. 기본적인 거를 묶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과소, 과대. 이것도 기본적으로 물어보니까 네,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 얘기는 6번 문제, 5번 질문에 가면 있죠. 부의 예비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에 시장에만 맡겨두면은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예. 네, 근데 그거를 틀리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게 생산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네,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9번으로 가시게 되면 얘도 나와요. 뭐가? 자, 공공재라는 것도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공공재죠. 근데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의 선호를 시장기구를 통해서 조사하면 항상 적은 양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장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항상 무슨 생산? 과소 생산이죠. 예. 근데 9번 문제 보시면은 155페이지에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에 보면 공공재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이 된다니까 틀렸겠죠. 이게 두번 나왔는데요. 또한번 나왔을 때도 답이 2번이었어요. 많이 생산이 된다고. 틀렸겠죠. 예. 그런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게 공공재가 공급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정의의 효과만 나오는 건 아닌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속칭이 한 대로 원전이 있잖아요. 원전을 우리가 건설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지만 원전이 공급되는 그 지역의 주변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고만 얘기해야 되지. 이게 반드시 정의의 효과 또는 부의 효과 이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페이지 하나 넘겨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있죠? 그건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개입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직접 개입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내가 적을 수 있으면 문제 나오면 다풀수 있어요.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직접 개입에 들어가는 건뭐 있어요? 어? 이걸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걸 토지 비축제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 공영개발 있죠? 공영개발이 토지 수용 방식이고요. 이게 매수 방식이에요. 또뭐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해당이 돼요. 또요. 여기 있잖아요. 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면 간접개입은 뭐 있어요? 개발 부담금제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있어요. 또 금융제도 있죠. 이자율이라든가 또는 LTV라든가 또는 DTI 있죠. 이런 거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세금. 주로 돈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10번에서는요, 공공토지 비축 들어가죠. 예, 공영개발 들어가죠. 공공임대주택, 토지수용까지는 들어가죠. 근데 취득세, 종부세, 개발부담금, 대부비율, 얘는 간접개입이죠. 그렇겠죠? 예, 이게 익숙해 있으면은 빨리 고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문장으로 풀어서 줘요.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1번 있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1번에 보면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방법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건 간접 개입이잖아요. 간단하게 맞출 수 있게끔 주죠. 자, 근데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보세요. 13번 있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고요. 3번에 가면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 시장 개입 방법이라는 거 틀렸겠죠. 금융제도는 간접. 근데 그 밑에 14번 있죠.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인 거 틀렸을 거 아니에요. 참 간단하게 주죠. 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틀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수업할 때 별표하죠.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정도는 팁을 하나 달래드리면 13번의 1번 지문에 가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근데 그 밑에 14번의 그이 3번 지문에 가면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때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사회적 후생 손실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또는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원래 규제가 있기 전에는요, 이 균형 상태에서 이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시장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근데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원래 정상적으로 자원 배분이 됐던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세를 부과해도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요. 즉,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손치더라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이 가격 통제를 누구밖에 할수 없어요. 정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과세를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죠? 예. 그런 후유증이 있는 걸 알면서도 정부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15번의 문제 가보시게 되면 여기도 자, 5번 지문에 가면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 공급은 그 정부가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라고 해놨죠. 그게 틀린 거잖아요. 예, 근데 참고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명칭은 지금 사용 안 해요. 예, 보금자리 주택의 명칭은
이 정부 때 사용하던 거예요. 이 정부 때 정권이 바뀌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이때는 공공주택의 명칭을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 명칭을 안 써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청년 행복주택 뭐 이런 거 표현 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보금자리 주택이라 하지 말고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수정하시는 게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토지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게 공법에서 배우시는 용도 지역지구제 등에 관련돼 있는 용어를 많이 넣어요. 근데 자주 쓰는 용어 정도를 구별하시는 게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게 되면요. 16번에 거기 보면 3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있죠. 예, 걔도 용어상에서 꾸준히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형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 계획을 말한다고 해놨죠. 옆에 18번 문제가 보시면 자, 3번 지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지문으로 이렇게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자주 쓰니까 예, 그런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가시게 되면 여기 답은 5번이라고 해놨는데 5번에 대한 것 정도는 자주 인용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은 2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토지적성 평가제도 있죠. 예, 요런 애들 특히 토지적성 평가제도는 가끔씩 들어와요. 토지적성 평가제도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될 수가 있죠. 예, 그때 그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를 토지적성 평가제도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예, 뒤로 또 넘어가셔가지고요. 21번 문제가 보시면요. 21번에 가면은 4번 지문에 토지 적성 평가제도 나오죠. 그런데 미개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적성 평가제도의 용어를 알면 그죠? 이게 맞다 틀리다를 내가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틀리는 거죠. 나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70페이지 가보세요. 170페이지 가면은 문제 23번 있죠? 예, 거기 가면은 5번 지문에 토지 적성 평가제도 나오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보존을 해야 될 것이냐, 충돌이 됐을 때.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다시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도요. 23번 문제 있죠. 거기 가면은 2번 지문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주 등장하죠. 그러니까 몇개 용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167페이지에 가시면 21번 문제. 자, 3번 지문에 가면 토지 선매라고 해놨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민간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매수는 강제가 아니라 협의 매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토지 비축제도 아시죠?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사서 비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은 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죠. 지정하고 여기 거래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뭐를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민간이 먼저 거래하려고 한다고 이제 승인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토지가 필요하면은 민간에 앞서서 공공 주체가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강제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협의 매수라는 거예요. 협의 매수. 자, 그러면 그 표현이 뒤로 가시게 되면 23번 문제 있죠? 23번 문제 가시면은
자, 4번 지문에 토지 선매라고 해놨죠. 자, 토지 선매에 있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 거래 가액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비슷한 용어를 계속 재활용하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용도 토지 정책에서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예요. 그럼 지역지구제를 기반으로 하고 이 토지 이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용어를 같이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지구단위 계획, 토지 선매, 토지 적성 평가제도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의 용어는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문장을 보고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 지금 얘기한 이 용어들은요 공법에서 출제하기는 좀 어려워요. 거기서 나올 만한 난이도는 아닌데 학개론에서 나오면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차만 공부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학개론에서는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 있죠. 예,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어? 자, 166페이지에 문제 19번에 가보세요. 아, 먼저 162페이지 가보세요. 자, 162페이지에 가시면 16번 문제 있죠. 1번 지문에 가면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지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페이지 넘겨서 보시게 되면은 아, 166페이지 있죠. 거기 하면 문제 19번 있죠. 19번 찾으셨나요? 네. 제목이 용도 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1번 지문에 보면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뭐란 얘기예요? 용도 지역 지구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개도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써요 안 써요? 그러면 자 170페이지 가셔서 문제 23번 가보시면 지문 3번이 있죠. 용도 지역 지구는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지문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용어 익숙해지고 지역지구제가 어떤 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지에 대한 걸 알게 되면 다섯 개의 지문을 파악하는 속도가 되게 빠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들이 만약에 모의고사를 내더라도 기출에서 나왔던 이런 용어들을 다시 구성해서 준다고요. 그건 내가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정책에 가셔가지고요. 임대주택정책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임대료 규제 배우셨죠? 기억하시나요? 임대료 보조 배우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이제 이렇게 정리하셨을 때. 자, 여기서 보면 임대료 규제 했을 때 있죠? 장기적으로 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감소시키고 얘는 공급을 뭐 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통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제가 항상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적어드려요. 뭐 있어요? 임대료 규제를 시행했을 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먼저
임대주택에 공급이 감소하죠. 그렇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임대주택의 질이 어떻게 돼요? 예, 네,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하죠.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중가격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되죠. 대표적으로 써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일단은 자, 24번 문제 보시면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2번에 가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4번 지문에 가면은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지금 그 표현 나와 있죠. 예. 자, 그러면 그 25번에 가보시면요.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4번 지문을 갔더니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6번에 가시면 틀린 거 물어봤어요. 2번 지문에 가면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 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니까 틀렸죠.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자, 그다음에 17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8번 문제 보시면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2번에 가면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시킬 수 있죠. 3번에 가면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5번에 갔더니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을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저거 네 가지가 그래서 자주 활용이 되니까 이론 강의할 때 네 가지는 항상 적어주면서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임대료 규제도 틀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170페이지에 가면 문제 24번 있죠. 네. 거기 1번 지문을 보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때 있죠. 균형 임대료하고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균형 가격보다 낮아야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통제해야지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으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175페이지에 나와 있는 27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 있죠. 얘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 규제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해야 돼요. 그죠?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규제를 하게 되면 분양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답을 5번으로 준 건데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예. 몇 세대 규모는 어떻게 돼요? 2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그죠? 예.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요. 여기는 적용한다라고 저기 틀리게 준 거니까 뭐 그런 정도 예, 구별하시면은.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문제가 나눠져 있더라도 물어보는 포인트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 여러분들이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30번 쪽으로 가보시게 되면요. 정부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자, 1번 지문에 가면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번 문제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31번에 보면 입주자 저축에 대해서 나오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죠. 이게 도입됐을 때 처음 나온 거예요. 20회니까는 몇 년 전 얘기예요. 거의 10년 전 얘기죠.
예, 그때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입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생아도 가입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주택 서해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상에서 출제를 한 거니까 지금은 다 뭐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청약종합저축으로 그냥 다 통합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답만 확인해 본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32번에 임대료 보전하우죠. 자, 여기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임대료 보전은 공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시키는데 4번 지문에 보면 임대료 보조하게 되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한된 시간 내 여러분들이 문제의 답을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그게 답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해주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 어차피 조금 있으면 한두 주더 하면 끝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을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용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3번에 가보시게 되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과가 정책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장론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의 여과과정 한거 기억하시죠? 여과과정이라는 건 우리가 순환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도는 거죠. 응? 김총각, 피곤해? 응? 생각을, 야,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야, 넌 생각해봐. 니네가 지금 25인데, 여기서 한 3년 빡세게 투자해가지고, 그지? 그럼 28이잖아. 3년 투자했고, 네가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먹고 살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면 얼마나 남는 장사야. 3년 딱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편해, 그게. 너 3년을 투자해도 넌 서른도 안 되잖아. 군대는 갔다 왔어? 얼마나 좋아.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거야. 집에 장남인가? 밑에 동생 있나? 그러면 외아들이네? 뭐 독자 뭐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니고? 거기서? 참,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야, 진짜 집안의 기둥이라고 끔찍하게 생각하겠네. 그니까 저 아침마다 태워주고 그러지. 아이고, 참나, 진짜. 자, 상향영화, 하향영화는 아시나요? 상향영화는 뭐예요? 상향영화라는 거. 아니, 왜 물어봤는데 그때부터 볼펜을 고쳐 잡는 이유는 뭐예요? 상향영화는요,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재건축이 있죠. 네, 이걸 거쳐서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고요. 하향영화라는 것은요,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있죠. 이게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냥 전환이 되지는 않고요. 비어있는 집 있죠.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간 거예요. 시장의 주택이 A등급, B등급, C등급의 주택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각각의 이 주택에서 주어지는 효용이 있겠죠. 효용이 있는데 A는 30, 얘는 10, 20, 얘는 10만큼의 효용이 제공이 돼요. 서비스가. 네, 그런데 요 서비스는 매 1년마다 하나씩 줄어들어요. 1년마다. 그러면 만약에 10년이 경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등급의 주택이 효용이 20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B등급의 주택은 효용이 10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C등급의 토지는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재개발이 된다고요. 재개발이 돼서 주택이 새롭게 뭐가 되면 신축이 되면 효용이 30짜리가 다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거주하고 있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주하면서 이 집이 비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집을 인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로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러다 또 10년이 경과하면 얘가 또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겠죠? 그럼 다시 또 신축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주택은 돌아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애가 뭐가 돼서 재개발이 돼서 신축이 되면 이렇게 이주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게 상향여가고, 하향여가라는 거는 기존의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있죠. 얘가 효용이 떨어져가지고, 그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는 것을 무슨 여가? 하향여가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주택의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은 시장에 공급되는 이래로 상향여가와 하향여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3번의 1번에 보시면 주택의 상향여가는 상위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과 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가 되죠. 집이 비어 있음으로써 여과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주거분리 용어 아시죠? 주거분리라는 건 뭐예요? 그건 직주분리고. 어? 뭐? 아니 그게 직주분리의 결과로 나오는 게 공동현상이고 도너현상이고 그게 거기 33번에 가면 3번 지문에 나오죠. 주거분리는 도시 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돼서 거주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주거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도 신도시 개념으로 새롭게 조성된 주거지역이 있죠. 그럼 거긴 주거환경이 훨씬 양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걸로 이주하고 싶어도 소득이 있는 사람만 이주하지. 소득이 떨어지는 사람은 현재 주거지에서 그냥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주거분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5번 문제 가시면 주거분리 나와 있죠. 거기 1번 지문에 보면 고소득층 주거지하고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5번 지문에 가면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쓰는, 기본적으로 쓰는 지문은 항상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소득층의 주거하고 저소득층의 주거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을 때 경계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었죠. 여기가 경계지역이고 여기가 저소득층, 고소득층. 그러면 경계에 있는 저가주택 있죠. 얘는 할증돼서 거래돼요? 할인돼서 거래돼요? 얘는 할증돼서. 여기 있는 고가주택은 할인돼서 거래가 되죠. 얘는 이 여기 있는 경계라는 것은 도로라든가 담장같이 주택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넘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에서는 마트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역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편익시설이 다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접했으니까 여기를 이용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가치가 비싼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주거환경이 안전 쪽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각종 소음에 시달리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두 번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4번 문제 있죠. 34번에 보면 주택의 여과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이거는 저기 전항정답이에요. 전항정답. 여기 우리 34번에 보면 답이 4번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해설이 소득 증가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됐을 때 나타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주택의 하향여가라는 것은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됐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면 이게 틀렸으면은 4번이 답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항정답으로 준 거라고요. 1, 2, 3, 4, 5번을 다. 그러니까 다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4번 지문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 소득이 예를 들어서 늘어나죠. 예,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왜? 뭐 하다못해 조금만 뭐방 하나 한 칸이라도 더 있는 데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상향 여과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공가가 발생하면서 자기보다 조금 더 소득이 높았던 사람이 거주하던 공간으로 주거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가 그때 당시도 이의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전항정답 처리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도 여기 들어가 보면은 정답이 1, 2, 3, 4, 5로 돼 있어요. 2, 3, 4, 5로. 그러니까 그건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그 이후로 이 표는 안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거 왜 나왔냐면 이전에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주택의 상향 여과란 소득 증가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됐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게 상향 여과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틀린 지문으로 만들려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거를 뭐로 바꾸면 하향으로 바꾸면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지문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오류가 발생한 거죠. 상향 여과가 지속이 되면 하향 여과도 같이 어떻게 돼요? 발생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방 한 칸에 살고 있어요. 소위 한 대로 원룸 있죠. 원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소득이 높아지면 투룸 정도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원룸보다는 투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저가주택에 자기가 살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주거공간으로 주거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예. 가끔 가다가 이제 37번과 같이요. 여러 개를 같이 묶어버릴 때가 있어요. 37번 문제 보시면요. 자, 1번에 개발권 양도제도 나오죠. 그렇죠? 2번에 가면은 임대주택 정책 나오죠. 3번에 가면 헨리조제 토지 단일세 나오죠. 4번에 가면 공공토지 비축제도 같은 거 나오죠. 5번에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를 망라해서 묶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물론 여기서 답은 간단하게 줘요. 2번에 가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응?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했을 때 이런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반대로 통제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난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거 요 표현까지 알아둬야 된다고 아까 얘기하고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요. 그 38번에 보시면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번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있죠. 예, 자, 임대 사업자가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거든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해놨죠. 근데 오른쪽에 40번 가보세요. 40번 문제 가시면 5번 지문에 중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해놨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 5번의 중공공 임대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에? 명칭이 바뀐 거예요. 에, 그러니까 40번의 5번 지문을 수정하시면 돼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즉 38번의 2번 지문이 있죠. 에? 에, 그 표현으로 바꾸시면 돼요. 물론 38번에 틀린 게 장기 전세예요. 장기 전세 주택은 몇 년이에요? 예? 몇 년? 예. 아니, 거의 30년. 2년? 20년? 아니, 이게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이장님들 있죠? 예. 장기 전세 주택은 20년이에요. 몇 년? 20년, 20년. 그래서 30년이 틀린 거예요, 30년.
그러면 그 39번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5번에 가면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해놨죠.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주택공사의 자체 재원으로는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돼요.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한 것 있죠. 네, 그런 걸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정도의 그 주택 있죠. 걔네를 건설하거나 임대하거나 할 때 이 기금을 지원해 준다고요. 자체 재원으로는 조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거기 40번 문제 보시면요, 거기도 2번에 가면 토지 선매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건 항상 기억하시면 돼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아니죠. 언제부터? 예? 이거 끝나고 저기 그 중개사 본사한테 전화할 거예요, 이거. 예? 뭐 지체 없이 같은 소리하고 내가 아시네 진짜네. 뭘 잔금 다 우리 계약 체결일부터요. 아니 이거 진짜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요. 법령에 규정이 되는 거니까. 예?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네. 아니 계약 체결을 한 날하고 잔금 지급일 날은 거기 여러분들이 해설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매 계약 체결일 날부터요. 계약 체결한 날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하고 잔금 지급하는 날은 틀리죠. 근데 세법하고 아, 근데 그거는 그쪽 얘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법령의 규정에서, 학계론에서는요, 법에 규정했을 때 그런 법령의 조건 따진 게 아니라 법 조문대로 그냥 인용을 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41번하고 42번 있죠. 네, 그 수업 시간에 지난번 설명했지만,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 있죠. 이건 다 폐지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냥 참고하셔도 되죠. 네.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예, 조세에 대한 거 하고 투자론으로 넘어가시는데 이거 자꾸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이거.